안녕하세요. 세세남매 세정. 세훈입니다. 네, 지금 여기 이곳은 범인은 바로 너 마케팅 촬영 현장이잖아요. 네. 오늘 이곳에 현장이 어떤지 그리고 멤버들의 케미는 어떤지 저희가 낱낱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대해주세요. 어우. 짜잔! 와, 저희가 이렇게 다섯 개의 네. 미션 카드를 받았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최선을 다해서 이 미션을 수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범인은 바로 너! 미션 카드 다섯 개 중에 이제 첫 번째 미션 종민 오빠를 놀래키래요. 어떻게 놀래키지? 튀어나와 주셔. 되는 거 아니야? 일단. 아! 오! 안녕하세요. 이건 뭐야? 네? 너 유튜브에? 네 아니야. 왜 이렇게 젊으셨어요 진짜로? 젊어졌다고? 네. 원래 늙었었나? 네. 네 장난이에요. 안녕하세요. 네, 세정TV 여러분. 무슨 일이었어요? 아싸 아싸. 뭐야? 네? 이게 뭐야? 네 이거 미션이에요. 무슨 미션? 넷플릭스야? 아 진짜? 나 안 놀랐는데 많이? 사실 놀랬어. 왜 이렇게 잘생기셨어요 진짜로? 어? 뭐 심으신 거예요? 아니야 기른 거야 그냥. 아, 그죠? 범인은 바로 너. 파이팅! 네, 제가 첫 번째 받은 미션은 민영 누나와 게임하는 세정을 방해해라. 네. 가시죠. 아 방해를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네. 안녕하세요. 진짜 지금. 네.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건데? 가위. 어? 같이 같이. 이런 식으로 방해하지 마요. 가위바위보. 도와주세요. 같이.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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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러면 이겨도 인간 가위바위보. 아싸. 연속으로 이겨야 돼? 다섯 번 했어. 이게 뭐야? 진짜였어요. 얘랑 가위바위보에서 세 번 이기. 이렇게 가위바위보까지 성공을 했는데 세 번째 미션은 뭘지 이제 아주 진짜 불안하셨나요? 네? 네. 바로 가보시죠. 종민이 형이 바로 앞에 있으니까. 안해! 안할 거야! 아니요. 아니야. 안할 거야. 어? 그 안에 미션 있는 거 아니야? 아니 아니요. 아니 저는 뭐 미션은 아니고. 아니요 간다? 아니 아니 얘기하는 거 얘기. 얘기하는 거예요. 형 어떻게 지내셨나? 어. 형이 요즘 되게 물이 오르신 것 같아요. 어 맞아. 네? 근데 어때요 전? 너? 착해. 너 키 커. 너 뭐 너야. 또 딴 건 없어요? 잘생겼어. 멋있어. 물 올랐어. 야 내가 눈치가 몇 따인데 뭐였어? 잘생겼다 얘기 듣는 거 같아요. 그건 쉽지. 이건 너 못생겼어. 이런 말이 더 어렵지. 너 잘생겼다. 아 민망해라. 민망하지. 나도 그런 말 많이 들었어. 나랑 넷플릭스 볼래? 성공입니다. 성공. 석세스. 아니 다름이 아니라 제 주변에서 사인 좀 많이 받아달라 해가지고 지금 이제서야 이렇게 용기 내서 나 이 부탁을 해봐요. 진짜요? 네. 좀 의심스러운데요? 네? 갑자기 사인을? 아니요 예전부터 받고 싶었는데 한 번도 그런 소리 없었잖아요. 지금 좀 바쁜 것 같긴 한데 아 그러면 제가 사인해주면 뭐 해줄 거예요? 나 원하는 거 춤춰줄 거예요? 다음에 받는 거? 그러면 네. 되게 애교 있게 사인해 주세요 한번 하면 제가 해드릴게요. 자 갑니다. 제가 잡고 있을게요. 자 시작. 사인해 주세요. 이게 귀여운 거였나요? 한 번만 기억해 주세요. 사인해 주세요 누나. 알겠어요. 너무 잘 나왔습니다 사실이. 감사합니다. 이거 하고 있어. 자, 다 했고요, 세정. 다 받았습니다. 아무튼 저는 세훈 씨의 애교를 받아냈으니까. 네, 성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누나.
넷플릭스 볼래? 신경이 바로 앞에 있으니까 한번 가보기로 했어. 태연아 왜? 너 뭐 미션 하려는 것 같아. 분위기를 막 풍기는 것 같아. 셀카를 많이 찍어야 하잖아요. 팬들한테도 찍어줘야 되고. 셀카를 못 찍어 제가. 너? 네. 얘 SNS 봐도 셀카 거의 없어. 네, 셀카를 그치? 못 찍어서. 너 미러샷 잘 찍잖아, 미러샷. 승규 오빠 촬영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셀카 잘 못 찍는데 각도가 어떻게... 일단은... 승규 오빠 미션하고 있는 거 다리 좀 해볼래요? 여기 다 됐다. 다 찍었어, 세정이. 세정이도 찍을래? 네? 세정이는 좀 얼짱각도 좀 유지해줘야 돼. 하나, 둘, 셋. 어제도 미션 성공했고. 네. 아, 감사합니다. 범인은? 바로 나. 누난 내 여자. 형 근데 이게 요즘에 저희 누나 거예요. 근데 이게... 아 지금 누나들이 많이 나이 드셨어 지금. 맞아. 지금 배가분도 촬영 중이거든. 목을 좀 아껴야 돼. 아껴야죠. 목을 좀 아껴야 돼. 한번 따라오세요 오빠. 누난 내 여자니까. 근데 미세먼지가 되게 심해가지고 목을 아예. 아니 기다려. 누난 내 여자니까. 요새 그만해. 오케이 오케이. 걔 3,000원만 주고 가. 확실히 노래 진짜 잘하신다. 미션 근데 이거, 성공입니다. 이거 근데 너 아까 막 너무 이렇게 쉐이킹을 해가지고 내 얼굴이 나올지를 모르겠는데. 성공입니다. 여러분 많이 기다리셨죠? 넷플릭스에서 만나! 재석이형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댄스를 배워라. 어서오세요. 이거 뭐야 지금. 이거 뭐 하는 거야? 네? 저세훈아 이거 왜 들고 있어? 이거 갑자기 이거 왜 들고 너 이거 왜 들고 있는 거야? 아니 제가 고민이 있어요. 뭔데? 춤을 조금 실력이 좀 줄은 거 같아. 네가 줄었다고? 아니 갑자기 줄었어요. 야 근데 좀 네가 배워볼까? 춤 실력이 줄어서 나한테 춤을 배우겠다고? 너 지금 이 상황이 이게 말이 된다고 지금 생각하니? 너 지금 뭐야 이거 몰카지? 아니요. 어? 몰카 아니고. 아닌데 지금 네가 나한테 춤을 배우겠다고? 네. 어떤 춤 알려줄 거야? 템포 기억나세요? 혹시? 아 템포는 이거밖에 기억이 안 나는데. 으르렁? 아 댄싱 킹은 이제 살짝 기억나요. 아 그거 알려주세요. 이 정도 기억나지 이 정도. 너 이거 기억이 안 난다고? 기억이 안 나요. 알려주세요. 오케이 그러면은 네. 왼쪽으로 갈게요. 왼쪽. 네. 왼쪽으로 하나. 어깨 올려야 되나요? 그렇지 어깨 올려야 돼. 야 이거 아 좀 적당히 해라. 세훈아 나 지금 나 너무 화가 날라 그런다 이제. 왼쪽부터. 자 시작. 하나 둘 그다음 뭐예요? 어? 그다음. 그다음 이거지 이거. 하나, 둘, 그렇지. 이거 뭐 하는 거니 너? 아 이 미션인데 형에게 이제 춤을 배워라예요. 아 진짜. 네. 미션 성공. 성공. 이거 나한테 춤을 배우는 게 말이 되니? 카 찍기. 네 안녕하세요. 세정아 뭐? 너 또 무슨 미션이야? 얘 또 왜 이래? 아니 얘 또 왜 이래? 아 그냥 기분 좋자고요. 이게 왜? 이건 뭐야? 이건 뭐야? 뭔데? 아 웃는 거 아닌가? 아 진짜? 안 돼 안 돼 세정 이거 이거 아무것도 안 돼. 너 그럼 실패야. 이거 안 돼 안 돼. 세정이 실패. 실패. 아 나 지금 세정이 보고 좀 웃기긴 웃겨. 너무 뒤에 모자를 너무 걸쳐 쓴 거 아니니? 뒤에 모자를 너무 걸쳐 쓴 거 아니야? 아니 안 그래도 이걸 쓰면서 아 오빠들이 접시 좀 그만 걸치라고 그랬는데 이거 모자가 지금 꼭지 끼듯이 여기다가 지금 끼어나가지고 아 이거는 태정이를 보고 뭐 내가 저 뭐 웃었으니까 이거는 뭐 미션 성공! 다행히 웃어주셨습니다. 네. 아 주문이 이거 신기한 거라고 보여드릴게요. 신기하죠? 이번에 그 번방에서 그래도 우리 세정이하고 또 시즌1에 비해서 둘이 좀 친해지면서 세세 우리 세세 남매가 좀 케미가 좀 있어요. 아 좋아요 좋아요. 아 드디어 아 네 다 끝났습니다. 저희가 또 어떻게 다 성공을 시키네요. 그러니까요. 아니 미션 수행하는데 자꾸 오빠가 방해해가지고 방해하죠. 제 이겨야 되니까. 아 지금 보여드린 모습보다 훨씬 더 재밌는 게 남아있잖아요. 그럼요. 맞죠? 추리가 화당이라 팔다리가 바쁜 본격 생고생 버라이어티 범인은 바로 너 시즌 2 넷플릭스에서 만나요.